오늘의 첫 생명체 불가사리 친구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저는 지금 거진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거진항 큰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제 거진항 영상을 보고 믿고 왔다가 개똥망하고 갔다는 민원이 속출해서 제가 직접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은 삼각 다리가 없기 때문에 거진항 큰방 쪽에서만 때려보도록 할게요. 오, 편의점에 양양이가 있네요. 아니야, 밥 먹어, 밥 먹어. 오잉? 안에도 있네?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이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불면증이 다 났었는데 최근에 다시 도지는 바람에 어저께 잠을 많이 못 자서 지금 어지러질한 상태입니다. 제가 헛소리를 오늘 삑삑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한 잡소리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잡는 모습만 편집해서 올릴 거라 영상이 많이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몸 상태가 조금 거시기하니까 내항 쪽 위주로 던져볼게요. 거진항이 항구가 커서 그런지 배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네요. 지금 큰방 쪽에서 내항이나 외항 쪽으로 원투를 제대로 던질 수가 없는데 아, 대한민국의 배들은 전부 거진항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고기가 이렇게 안 나오면은 빨리 포인트를 옮기는 게 정답인데 오늘은 제가 기운이 너무 없어갖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큰방 내항 쪽에서 끝장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짜 존버예요, 존버. 존나 버티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항 쪽이나 외항 쪽이나 자잘한 입질이 아주 그지같이 오는데 지렁이만 다 뜯어먹고 물질 않네요. 이 그지같은 새끼들. 여기 멀리 거진항까지 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가는 거는 너무 억울해서 지금 흰 등대가 있는 작은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오후 되니까 지금 똥바람이 아주 신나게 불고 있습니다. 아이 스테이씨. 오늘의 첫 생명체 불가사리 친구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오늘 갈매기 세 새끼도 제대로 날지 못할 정도로 똥바람이 불고 있는데 오늘 낚시는 똥바람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제 밤에 일기예보 보고 괜찮다 싶어서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완전 그지 같아요. 아이,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10번 하면은 12번 틀리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개. 오늘 거진항에 AS를 와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운이 더럽게 좋았었나 봅니다. 역시 지느러미 달린 짐승이라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만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암튼 그래도 저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포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람쥐?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